이곳은 회룡역입니다. 오늘은 사패산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회룡역에 도착했습니다. 회룡역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 앞으로 쭉 진행하시면은 정면에 사패산이 보입니다. 회룡역에서 100여 미터 앞으로 내려오시면은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 건너편 우측에 삼성 미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십시오. 사거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삼성 미도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세요. 회룡역을 거쳐서 사패산을 가기 위해서 회룡계곡 방향으로 갑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삼성 미도 아파트 정문에서 우측을 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갑니다. 돌담을 따라 100여 미터 들어오면 다시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우측으로 경사난 길이 있는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언덕을 올라오면은 희망의 숲이라고 하는 공원이 나옵니다. 이 공원길을 따라 사패산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게 사패산입니다. 이 길은 공원길이고 등산로가 아닙니다. 사패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 길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만 이 길을 이용하죠. 주로 회룡계곡이나 안골 방향으로 많이 산행을 합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은 사패산으로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새로운 볼거리가 많습니다. 공원 끝지점까지 오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우측은 안골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삼거리 좌측 지점을 보면 바로 앞에 오솔길이 하나 보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길이 선명하게 나 있어 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길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회룡역에서 사패산을 가는 경로를 찾다가 우연히 이 길을 한번 들어섰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나지막한 산길이고요. 이 길을 따다 쭉 가다 보니까 사패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길이에요. 회룡역을 거쳐서 사패산 갈 때는 꼭 이 길로 옵니다. 지름길이거든요. 언덕 바로 전에 우측으로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따라 가셔도 되고, 언덕 끝까지 들어오면은 외곽 순환도로가 나옵니다. 조그만 길이 하나 보입니다. 이 길로 내려가세요. 이 언덕 끝 지점 전에 삼거리 지점도 있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와서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끝에까지 들어오시라고 한 겁니다. 지하 통행로가 하나 나옵니다.
둘레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사패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둘레길 우측으로 진입을 합니다. 좌측길은 둘레길로 이어지고요.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패산 가는 길입니다. 등산 시 보행 습관 중에 팔자로 걸었을 때 위험성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낙엽 속에 나무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팔자 걸음으로 보행할 때 이 나무 뿌리를 바깥쪽으로 밟게 되면은 그냥 발목이 꺾여요. 다치기가 쉽죠. 11자 보행할 때는 꺾이질 않습니다. 힘이 안쪽으로 지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꺾여요. 그래서 보행 중에 이 걷는 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팔자로 걸으실 때는 몸의 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안쪽에 조금만 돌뿌리가 걸리면은 그냥 바깥쪽으로 발목이 넘어가요. 발목에 큰 무리를 주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행 시 11자 걸음 제일 좋은 보행 습관이에요. 이렇게 걸으면은 몸의 중심이 안쪽으로, 발바닥 안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 바깥쪽으로 발목이 젖혀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가을철 산길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보행 잘못하면은 발목 크게 다칩니다. 다치는 걸로 그 정도면 괜찮을지 몰라도 발목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 습관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도 잘 압니다. 11자 걸음하고 8자 걸음 보행 시 발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8자로 걸었을 때 발의 중심이 발 바깥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발 안쪽에 이런 나무뿌리 살짝만 밟아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자 걸음을 걸 때는 발 바닥 면이 전체 하중이 걸려 있어 가지고 잘 안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산행 시 8자 걸음보다 항상 11자 걸음으로 산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8자 걸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걸려도 밟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발의 중심이 바깥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 안쪽에 조금만 나무뿌리나 돌뿌리가 걸리면 그냥 발목이 꺾이는 거죠. 이런 걸 주의하면은 등산할 때 발목 다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밟는 거하고 이렇게 밟는 거하고 다르죠. 여기서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밟을 때하고 이렇게 밟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행 습관부터 고치고 산에 다니세요. 바닥이 평평하고 발바닥 면적이 많이 닿는 그런 산길에서는 신발 꼭 조매일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꽉 조매면은 발만 피곤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발목 돌아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발목 돌아간다는 얘기는 리치 등반이나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다리 디디는 면적이 좁고 스탠스 부분이 닿는 면적이 아주 적은 부분에서는 신발이 느슨하면 안 되죠. 신발을 꼭 조매야죠.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 산길에서는 신발을 꽉 조맬 필요가 없어요. 발의 피로도만 높아집니다.
그럼 보행 습관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등산을 해보시면 알아요. 사패산 선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보려면 제가 올라온 등산로로 올라와야만이 이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위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형상 같기도 하고요. 이 바위 뒷면은 완전히 절개된 모습입니다. 바위 옆모습입니다. 이 바위 뒷면 모습입니다. 완전히 절반이 절개된 상태예요. 특이하죠? 바위 뒷모습입니다. 물개처럼 생긴 바위도 있고요. 앞에 수락산이 보입니다. 그 뒤로 불암산이 보이고요. 도봉산 원도봉줄기하고 포대농선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사패산 이보루가 있고요. 그 뒤쪽에 사패산이 있습니다. 가을철 등산로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돌뿌리나 나무뿌리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눈이 살짝 내려가지고 이런 낙엽을 덮고 있을 때는 더 위험하죠. 항상 가을철 산행시 등산로 바닥을 유심히 보고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서 산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나무들 반질반질하죠. 어쩔 수 없이 밟더라도 조심해서 밟아야 되고 이런 곳에 이렇게 낙엽이라도 살짝 쌓여가지고 있으면은 저걸 밟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개구령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서태산 주능선에 합류했습니다. 이쪽 방향은 포대능선 방향이고요. 오른쪽 방향은 사패산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사패산으로 가겠습니다. 사패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